안녕하세요. JJ 애니멀입니다. 눈태 모란 앵무새 페리의 발목링 적응기 2일차부터 7일차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. 발목링 적응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서 7일차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. 페리를 어깨 위에 올려보았는데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귀여워서 영상으로 담아보았어요. 첫날과는 다르게 발목링을 엄청 불편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. 발목링 3일차입니다. 페리의 영상을 하루하루 찍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. 손 위에도 잘 올라오는 우리 페리. 4일차가 되니까 발목링을 신경도 쓰지 않고 여기저기 잘 돌아다닌 것 같더니 아직 만지작거리네요. 발목링 5일차입니다. 발목링을 만지작거리다가도 잘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만지작거리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불편보다는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. 발목링 6일차가 되는 페리. 평소와 비슷하게 발목링을 만지기도 하고요.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도 합니다. 페리는 쓰다듬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. 우리 집 강아지 피니가 페리를 구경하고 있어요. 페리는 이유식으로 키워서 사람 손에도 잘 있습니다. 호박이 머리 위에도 한번. 발목링 적응 일주일째가 되는 날입니다. 이제 더욱더 발목링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. 해장 안에 있을 때는 더더욱 신경을 쓰지 않는데 해장 안에서는 카메라를 자꾸 의식해서 영상을 찍지 못하였습니다. 계속해서 쓰다듬어 달라고 머리를 들이미는 페리. 또 머리를 들이밀고 또 머리를 들이밀어 쓰다듬어 달라고 하네요. 일주일간 물고 뜯어도 고리가 잘 붙어 있습니다. 적응도 잘 한 것 같고요. 저번 영상에서 실패한 고리를 재도전해 볼 건데 고리를 눌러서 링을 밀어주면은 고정이 되는 형식입니다. 페리에게 착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리를 통과시킨 뒤에 링을 밀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. 역시 이질감을 느껴 불편해하는 것 같긴 한데 저번처럼 심하게 불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 페리, 어깨 위에도 잘 올라오고요. 발목링과 리드줄을 착용한 상태인데 쓰다듬어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네요.
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산책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해볼게요. JJ애니멀 많이 사랑해주세요.